자랐어 진짜로. 어. 봉인 해제 됐네. 봉인 해제 됐어. 그래. 네 달이나 둘이 자랐어 정말. 너 오늘 이렇게 잘해서 봉준이 오빠 다음에 네 아이디로 켜줄 거야. 아 진짜로? 아 나중에 한방 자주 하자. 어 진짜요? 어 돼지가 진짜. 왜? 왜 김 가져갔어? 아? 아 김 먹었다고 왜 돼지라 그래? 돼지는 맞잖아. 너 김 너만 먹냐? 개 같은 거나? 나만 먹을 거 알아? 아 그러니까 좀 반 줘 어? 이렇게. 아 저 괜찮아. 반 주라면서 괜찮대. 아, 지 묻었다고. 왜 형 손이 더럽기 때문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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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저 김 같이 와. 근데 무슨 할 거든. 김 좀 줘. 김을 안 주로 먹네. 안주 뭐 더 시켜줄까? 아 시켰어. 아니야. 시켰어. 김이면 돼요. 어디가? 그래. 뭐 과일이나 이런 거 시키면 좋을. 제가 아까 시켰어요. 아까 코트가 육회 좋아하길래 육사심이랑 좀 그런 쪽으로 좀 시켰어. 왜? 참치도 근데 살짝 오래되니까 홍어냄새 나네. 아니 과일 이런 거 시키지. 아 좋아. 근데 지금 너무 좋아. 아, 맛있는데? 과일 좀 시켜줘. 과일 시켜라 과일. 네. 어? 소이가. 근데 소이가 싹싹해. 그러니까. 아직이야 물 딱 찢어. 물 드실 분? 나 줘봐. 에이 오빠는 김 먹었잖아요. 그냥 김이나 처먹어라 이거야. 드세요. 어. 기억나 소희 보고 뭐 계속 뭐 술 먹으면은 막 진상된다 이런. 그래. 아 소희 보니까 완전 정상인데. 맞아. 기분 이거. 아직 3분의 1 왔거든요. 그래. 이 정도. 아 맞아? 아 진짜? 아 근데 오늘 말하기 뭐한데 소희 이렇게 딱 처음 봤는데 그 DK보다 방송각은 더 위인데? DK가 누구야? 어? 아니 또 덕구한테 왜 그래? 그거 저 선배 덕구 얼마나 귀여웠는데. 그건 알죠. 아 근데 소희야. 네. 너가 훨씬 더 귀여워. 저 집 갈래요. 아 근데 씨발 귀엽다는 게 왜 그래서 뭐 친구형을 보고 이상한. 아니 소희 입장에서 그거지. 내가 좋아하면 안 되냐? 이잖아. 눈빛이 그랬다고. 아뭐 변태도 아니고 지코 형이 뭐 아니 여러분들 그게 또 맞잖아요. 아니 방송 꿈이 얼마나 젠틀맨인데. 진짜? 예 방송이라서 영어가 안 되는데? 아니 얼마나 젠틀한데 방송 끝나고 나면 여자들이랑 계속만 그래. 말 많이 나와. 근데 나는 뒤에서 말 나오는 전혀 BJ가 전혀 아니야. 아 근데 저는 근데 진짜 장난친 거 솔직히 되게 약간 팬이었어요. 죽여버린다 진짜? 어. 야 고타가 뭐라고 얘기해? 뭐라고 지코에게 방종하면 뭐라고? 방종하면은 역캠들한테 되게 좀 잘 저기 얘기 되게 그렇게 해줘. 어 친절해 젠틀맨이야. 어, 그럼 어, 나는 일단 뭐라고 하냐면 어 우리 집 갈래? 신기해 진짜. 하잖아. 아 MSG 존나 친해. 아니 진짜 맞지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 너 왜 그래? 아 MSG 너 뭐 수호신이야 왜 그래? 아니 수호신이 아니라 언니가 맞는 말 하는 거지. 와 나 이건 좀 불편한데 오늘 바로 카카오 블랙부터 불러. 예? 아, 블랙이요? 진짜로 어, 형 그냥 어. 블랙 아니에요 인생. 어? 아루야! 19만 개다. 우리 아루이가 원래 중소 대장인데. 원래는 천 개씩 쏴. 근데 재밌어서 만 개 쏘셨나 보다. 야, 또 이렇게. 안주 좀 더 시켜라, 빅튜. 야, 야, 지코 형 착하다. 솔방이었으면 지금 욕 박았을 걸. 왜? 오, 중손인데. 안 오다가 이제 조금 사람 많이 보니까. 맞아. 어, 그런 식으로 하면 서운한데. 아, 고맙습니다. 진짜 고맙습니다. 술이 아시아 한다. 어? 제가 잡아드릴게요. 아 진짜? 네. 다른 거 잡아주면 안 돼? 아니야 그게 아니라. 아니 왜냐면은 내가 잡아줄게. 아니야. 아니 왜냐면은 아니 소희가 이러는 게 아니 마음이 흔들려서 아 좀 내 마음 좀 잡아주면 안 되냐. 어? 아 형은 아래로 몇 살까지 여자로 보여요? 어? 아래로 몇 살까지? 난 상관없어. 예? 고등학교만 졸업하면. 아 그렇지.
아이고 아이고 받지 마라 그것도 받지 마라. 안돼요. 그거 받는다고 재미없다. 받지 마라. 이 새끼가 나쁜 새끼. 이 새끼 존나 개뼈다. 아 안주 뭐 아니, 다른 거 좀 약간 아낄까? 나린이 먹고 싶은 거 있어? 저 안주 가져와요. 괜찮아? 뜨거운 거? 뭐 좀 안주 좀 좀 더 해가지고 과일, 이거 과일 상 한번 가르자. 상 한번 가르자. 과일 오늘의 과일 해줘 오늘의 과일. 과일 어, 과일이랑 그 다음에 뭐뭐 좀 약간 뭐 뭐 시킬까? 탕 같은 거? 탕은 이거 제탕하고 탕은 탕은 오뎅탕 제탕 좀 해줘요. 이거 한번 끓여라 이거. 왜냐면 매번 너무 많이 나와. 그치. 아, 아이, 그래도 또 이렇게 오셨는데 이게 하는 거지 뭐. 어? 어 수희야 왜 이래? 오여여 빨리 일어나. 젓가락으로 아, 아니 일어나. 아 죄송해요. 아 야야야 마른 안주 시켜라. 마른 안주 그거 왔어. 마른 안주 왔어. 젖은 안주도 좀 주고. 어? 왜 젖어? 예? 아 구나 오늘 내가 젖었어. 아니 진짜 내 마음이 오늘 너무 촉촉하게 내 눈이 가만히 또 막 이렇게 젖고 이제 이래서 우리 받아줘 보자. 아무튼 소희야 네? 잡아주시고 고마워. 형 근데 형 신나린도 있는데 너무 쪼그만 고기가 너무 쪼그만. 나린이 뭐가 돼? 야 나린이가 진짜 야물딱 소희가 좀 약간 부담스러워 하는구만. 아니 저는 좋은데 야 나린이가 진짜 야물딱 줘요. 아 이거 오늘 약간 살이 하지 말까요 그러면? 아 나린아 왔으면 하지 마. 아 지금 왜냐면 살이요. 뭘 누구한테 줬죠? 이게 아니라 나린이가 오늘 섭외할 때부터 계속 자기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 그러더라고. 나린이 팬분들 좀 술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. 아니 그게 아니라 나린이 팬분들이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억지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. 그러니까 나린이 팬분들도 제가 진짜 아까 전에 일부러 내가 삭발한다 했잖아. 네가 욕 먹으면서 했잖아. 어 진짜로. 오빠 근데 진짜 삭발해 줄 거예요? 진짜 만약에 오늘 나린이 취하면 삭발 가? 민준이가 마셔. 너. 네. 마셔. 편하게. 언니. 어쩔 수 없지. 근데 얘가 주사가 뭔데? 나린이가. 주사 일단 고양이. 고양이 자세. 내가 짜는 거예요. 근데 이 바지면 고양이 자세면 나쁘지 않아. 고양이가 아니라 뭐 스파이더맨을 해도 될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원래는 안 그러는데. 스파이더맨이 자세가 뭐지? 어? 아 이거? 아니 스파이더맨 이거지. 이거 이렇게 해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거. 아니 이거죠. 아 이거는 이거는 아, 건물 위에 모서리에 딱 이렇게 앉잖아 스파이더맨이. 아 맞아 맞아. 어 이 요새는 모서리에 M자 M자 그렇지. 아 M자 M 좋지. 어 이거 벌써 다 먹었어? 이거 없어 이제 소리? 네. 이거 반 남았고. 와 이거 골든블루 두 명만 더 시켜주세요. 오 와 아 제가 따를게요. 아 그렇게 또 아 그 이어서. 차차차차. 한잔 드리겠습니다. 쌈배 한대 피자. 쌈배 한대 한대 피고 올게요. 쌈배 한대 좋지. 한상 가자. 아, 이때 같이 피자. 돌돌 갔다 올게. 아니, 우리도 그래? 갔다 오고 돌도 갔다 오고. 아니, 아니 여기서 피면 안 돼? 아니 제가. 아 근데 얘들 담배 안 피니까. 죄송해요. 애들이 담배를 못 피워서 그러지. 제가 그 담배도. 아, 그럼 야. 여자가 둘이 한번 남겨놓자. 아 오케이. 어? 오케이. 그래. 오케이. 감자 그 나리. 좋아. 일로 제가 갈게요. 담배 한 피자. 그래. 이제 갔다 와서 너 위주로 가자. 뭐야? 아, 뭐야 젠틀해 너무 젠틀해. 언니야. 어? 아니 우리 아까 안 오셨겠잖아. 아니 공주님 나와서 내가 물어봤어. 물어봐. 와 엉덩이가 빵 움직여. 언니야. 언니 언니는 진짜 찐텐이었어 아까 그 고른 순서. 아. 오 그치? 진짜로 종진 1등이고 코트님이 진짜 4등이야? 꼴찌? 그러니까 그 나 영석이자 아니에요! 아 말해봐 미안해. 내가 진짜 아니라 나 답답해서 그래. 진짜 미안해서 그래. 미안해. 너 이상형 뭔데? 나는 이상형이 약간 듬직하고 약간 잘생긴 건 필요 없어. 그냥 약간 듬직한 사람이 좋아. 아 언니는? 이상형 뭐야? 나도 듬직한 사람 좋아. 근데 약간 겹치네? 그러네 우리 좀 그러네 그러면? 아 진짜 나 술이 술이 끝나자마자 언니 나 서구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뒷단가라고? 아니 뒷단 깔 게 없어 근데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서. 아 너 마토랑 친해? 당연하지. 아 진짜? 응. 그러면은
만약에 마토랑 합방 아니면은 지코 오빠랑 합방 뭐 마토 그래? 너무 아예 미안해 너무 찐댕이었다 미안해 아 근데 마토 언니 그러면은 어. 언니 나랑 합방할 생각 있어? 아니요 아 장난이야 아니 어디가 야 지붕이 어디가 지붕이? 나 소희야! 나 지붕이 아니야! 앉아봐, 앉아봐. 아니, 사실, 나는 그거야. 저는 좀, 약간, 그, 뭐라 해야 되지? 내 이름도 모르는구나? 아니, 소희잖아. 알아. 너 방송 많이 봤어. 지붕 위 소희. 알아요. 됐어. 아니, 아는데 장난친 거지. 지붕이가 아니라 나 언니랑 입기 힘들어. 야 왜? 언니가 나 컨텐츠잖아. 아 장난이지. 그게 아니야. 아니 나는 술 먹으면 혐오스러워가지고. 언니 혹시 혈액형이 어떻게 돼? 나 맞춰봐. 언니 AB형. 어떻게 알았어? 언니 사이코 같아. 나는 A형이거든. 근데 이 언니 좀 사이코 같은 그게 있어.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몰랐어 아니라 나는 A형인데 난 되게 소심하거든 근데 딱 보기에 똑똑 잘 쏘는 사람님 2000개 살아있네 2000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나 잘해줬나 2000개 고맙습니다 아니 씨 둘이서 4000키를 하면 어떡해 화가 안 왔잖아요 아 진짜 러브샷 하네 아 러브샷 할까 우리? 그래 아이 둘이서 4천. 언니 그 원샷이야? 아 원샷? 아 잠깐만 그러면 소주로 마실래? 그럴까? 어 소주 줄까? 아니 뭔데? 이거 안 마신 거 같아 이거 주세요 아 나린아 고맙다 오늘 와줘서 아 아니에요 진짜로 불러주셔서 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나린이 팬분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로 제가 억지로 불렀거든요 진짜로 뭐야 왜 둘이 왜 아, 오빠도 할래요? 그래? 세 명이서 할래 아니 나린아 나 너랑 하면 안 돼? 응? 오빠 잘해요? 어? 아이고 잘 마실 수 있어요? 아 이건 프로지 어? 나는 100단계도 가는데 아 진짜요? 어 러브샷은 나랑 하자 진짜. 어? 나랑 하자 100단계 아 진짜? 저 필요할게요 저 관음이 아니라 하지마 하지마 구경하는 게 더 좋아서 아 근데 오늘 뭔가 술도 안 취하고 너무 좋네요 형님 진짜 진짜로 진짜 딱 19만 개인데 20만 개까지 가면 소원이 없겠네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안 됐어? 어? 이제 다 왔어 야 콧방이들아 보여주자! 니네 팬도 보여줘 오 됐다 오빠 2,000개 아 형님이랑 저랑 러브샷 한번 하라네요 아 진짜? 뭐야 여성 이거 뭐야 공지 러브샷 아 제가 올라탔대요 공지 어 올라탔다 이걸 직관하다니 하우씨 아! 어우야 어우야 아니, 우리 여기 누워서라도 누워서라도 안 보여 안 보여 캠 내 아 벗어야겠네 씨발 와이프 젖었으니까 언니야 그거 안 되고 언니야 아 장난이야 아 언니 나 벗는 거 나쁘지 않아 아니야 아 이거야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의자나 의자 더 잘랐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의자 좀 잘랐어 야 아니 와, 의자가 박살 의자 부셔졌어 어떻게 이렇게 돼 아 의자가 부셔졌어 아 진짜 아 봉준이 살 좀 빼야겠다 아 의자가 부셔졌어 웬만한 돼지들 아니면 못 보기는 건데 형님이 이거 아니야 여기 다 있잖아 이게 200kg 넘어가니까 좀 부서지는 것 같아 아니 오빠 조준용 잘하지 그랬어요 어? 다 젖었어요 아! 젖었어? 아유 조준 좀 잘하지 그래? 아 순날이 바지 젖었네 아 젖어버렸네 그냥 하 이게 부서지네 의자가 그러게 위에 앉아 이게 왜 또 드라마틱하게 또 이렇게 돼 어? 아니 근데 봉준이가
너무 세게 올라갔어. 아, 아 그런가요 형님? 아, 아 너무 셌다. 그래. 어? 얘 너는 왜 술을 그렇게 따라? 아 제가 배웠어요. 어? 아 저 뽕준한테? 아니 뭔지 막 말해버렸구나. 아, 아 저, 말해버렸구나. 형님 저 처음 봤습니다 형님. 아니 아니 너한테 배웠대잖아. 아니 왜 애들한테 아 순수한 애들한테 왜 이런 걸 가르쳐? 오빠 방송도 배웠어요. 어, 형님 마른 안주 드시죠? 야 찍어 먹는 거 좀 줘라. 아 이거 여 여자 좀 땡겨. 어 그거 뭐야 마요네즈랑 그거 줘. 아, 좀 나리나 이거 좀 찢어 찢어주면 안 돼? 아, 저 찢을까요? 그래, 불준이가 찢는 거 없다는. 아, 저는 찢어본 적은 없어가지고. 그래, 우리 같이 찢어. 네. 아, 찢어도 되나? 아, 이 형은 눈이 어딜 가는 거야? 아니, 그냥 나 앞에 보고 있어. 아, 오빠, 스름 좀 그만해요. 아, 미안. 냄새 나요 이제. 아니야. 어, 나리나 안 그래. 아, 볼 거면 대놓고 봐. 아니야. 진짜 대놓고 볼까? 네. 일어서 가죠. 보세요. 아니야 이거는 나린이 꽂아야 돼. 나봐. 나봐. 직관이 나보지 말고. 아 그래. 나봐. 나봐. 아 야무지게 왔다. 와 뭐야. 이거지. 이거 빼라. 이거 빼버려라 이거. 야 이거 강화복고네 강화복고 어묵이네. 저 그 앞접시 하나씩만 줘라 이거 어묵탕 이거 먹게. 아니에요. 여기 다 있어. 아 그래요? 하나 먹으면 되지. 어나 하나. 불편하게 하신다면서요? 어? 어 편하게 할게. 뭐야 불편한가 보지. 아 근데 형님 한 명이 카톡이 왔네요. 아 술 먹방 너무 재밌다고 오고 싶다고 막 그렇게 카톡이 왔네요. 오라고 해. 여자야 남자야? 여자. 뭐라 그래? 설마 뭐라 그래? 내가 아는 그분? 토마토가 뭐라 그래? 아이 지코 형이랑 술 너무 마시고 싶다고 막 뭐라 그래? 아, 제발 지랄 떨지 말라 그래. 내가 오늘 적극적으로 딱 한 번 구애를 했어. 근데 매몰차게 딱 그러더라. 아니야. 근데 저 아니야 진짜로. 아니야 마토가 형 존나 좋아해. 아니야 매몰차게 한 번 그랬는데 걱정 있어. 제발. 근데 전자 왜 그랬다가 어, 아 요즘 들었다 놨다 아 요즘 걔 뭐 풍 안 터져? 아 잘 터져. 아 근데 아 진짜로 아 제발 좀 왔으면 좋겠어요. 소희 걱정돼서 오는 거지. 그러는 거야 친구니까. 그래, 아니 근데 뭐 우리가 뭐 불편하게 한 게 있나 왜 계속 막 어 우리가 뭐 불편해? 반전해. 그래 멋있죠. 아 근데 목소리 너무 섹시하다. 아 아니야 한 번 더 할 거야? 어? 한 번 더 해볼까? 오케이. 술이 없으시네. 제가 떠드릴게요. 오빠 한 잔만 줄래? 아 안 와요 그냥 카톡만 할 거야 여러분들. 섹시한 목소리. 내 마토가 친구라고 챙기네. 아 너 주고 싶은 만큼. 아 이게 누가 밀어라 했더니 너구나 이거. 뭘? 우리 그 테이블이 자꾸. 나 안 밀었어. 아니야? 아 저 근데 제 양주를 어떻게 따는지 몰라가지고 미안해요. 어? 봐. 아, 봉준아 왜 이래? 아. 이야, 난다. 무너 꺼지게 한다니. 아, 근데 봉준아 너 왜 이렇게 형한테 호의를 베풀어? 아, 그게 아니라 형이 술 취하면 또 일찍 방종하니까 그렇지. 오늘 방송 재밌는데 좀 약간 오래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. 인정. 20만 개 받고 그러는데. 그렇지. 준아, 네.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했어? 뭘? 응? 했는데 네가 거부했잖아. 아니 봉준이처럼 왜 이렇게 안 했어? 네가 봉준이처럼 못 나갔지. 아니 쿤이처럼 형 저기 아니 왜 어딨어? 갑자기 나한테 와 형한테 제일 충신은 쿤이야. 막말로 형 트위칭하고 영정 당했을 때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? 아니야 그건 그런데 아니 방금 봉준이만큼 나한테 따뜻한 눈빛으로 아 이렇게 걱정해 주는 건 처음이라. 항상 걱정해요. 어? 뭘? 나를? 아 진짜? 아니, 마십시다. 오케이. 씨발 진짜 집방이 팬분들 풍선 다 뜯고 싶냐? 왜 그러냐 진짜. 그러게 오늘 처음 봤는데 평생이란 단어를 써버리네. 아 너무 충격을 치네. 아 근데 소희야 오빠 이 말 한마디만 할게. 오빠 곧 이혼해. 응? 아직도 안 했어요? 아 요번에는. 아 근데 이건 맞아? 어 크게 결단 내려서. 왜냐면 오늘 그 캐롤 가사에 미소가 다섯 번 들어갔더라. 아 당마 이 씨발 새끼. 그거 넣지 말라니까 이 새끼가 좀 약간. 아니 그... 애초에 미소랑 가사가 없었거든요. 아니야 봤더니 갑자기 감성이 있어 저 새끼가. 근데 내 랩에
이선우님이 두 번. 너도 있었어? 어. 아, 깜짝 놀랐어. 진짜 그러지 말라니까. 아, 내가 봤을 때 우리를 이용한 형수님한테 헌정곡. 그래, 세레나데야. 아니야. 세레나데야. 진짜로. 아니야, 절대 그거 아니야. 내가? 어? 가사도 약간 그런 거. 아유, 예, 여러분들 한잔 합시다. 예. 아, 좋네요. 아, 우리 잘 쏘는 형님. 아, 너무. 와, 내가 진짜 미쳤다. 와. 예. 근데 모든 큰 손이 여기 와. 다 모인 것 같아. 근데 BJ들 이렇게 싸주지? 술 먹방 진짜 제대로 하지. 어. 근데 세비지 형님은 어디 갔습니까, 형님? 어? 오늘은 거기가 있나? 아, 아이 원래 큰 손들은 구속하려 그러면 안 돼. 오~ 아~ 진짜 이제 플라잉 나비야. 나비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. 플라잉 나비는 뭐예요, 형님? 어? 나는 나비 개새끼야. 아, 아니, 너 왜 내 친구한테 그래 임마? 나비. 그치 맞지. 이렇게 하면 나 빼고 무인초 이형 치면어. 아야 씨발 유치한 새끼야. 그런데 왜 거기서 구슬라 왜 나와? 아유 개새끼. 아, 새끼 이렇게 봐. 야 너 약간 비글즈 소름이 보는 것 같아. 어? 아,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. 나 서열이 이번에 올라갔어. 그래? 어, 많이 올라갔어. 지금 하는 모습 보니까 옛날 그거 생각한다. 아, 뭐예요? 그거 생각난다. 똑똑똑 샵 리액션 금지님 7,500원. 아, 리액션 금지님. 와. 감사합니다. 아니, 7,000원. 저거 뭐 맞춰주신 것 같은데? 와. 20만 개 맞춰주려고. 맞춰줬어. 아, 350개. 7,500개. 그래. 와 20만 개 해줬네. 그래서 어제도 오셨어. 와 감사합니다 형님들. 우리 형님들. 이제 컨텐츠 많이 하는 우리 봉준이 진짜 아 지코. 아 봉준아. 예 형님. 단결. 아닙니다. 한잔 할까요 형님들. 아 진짜. 아 한잔합시다. 야 술 먹방인데 20만 개면 진짜 먹을 만. 아 그럼. 이렇게 때 술 먹방에 없던 드립도 나오지 진짜로. 근데 이거는 진짜 형의 능력인 듯. 진짜 이거는 부족한. 아 이거는 아니야.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. 감히 생방송 술 먹방은 신동엽 선배님보다 나는 지맨이 더 잘한다고 생각해. 생방송은 그건 좀 논란이 있겠는걸? 아이 그래도 아프리카에서는 아 진짜 생방은 진짜 라이브에서는 진짜로 오빠 아. 괜찮아요? 현타온 거 아니죠? 어? 왜? 아니 갑자기 가만히 있다 채팅창 읽고 네 아 나린이도 좀 약간 유독 민심 많이 신경 쓰구나. 네 저 민심 좀 많이 봐가지고. 야 너 잘 되겠다. 아니 저 약간 민심에 먹고 살고 민심에. 아 풍심보다 민심이야? 네 민심. 얘가 딱 그 스타일이네. 10만 개보다 10만 명. 아 그건 아니고. 오 그건 아니지 진짜. 10만 개가 더 좋긴 한데. 야 공깃밥 하나 줘라 이 씨발놈. 그냥 존나 처먹네 그냥. 아니 먹을 수도 있죠. 왜 그래요 진짜로. 나 먹을 수도 있지. 게스트인데 왜 그래요. 아니 그럼 안 먹을게요. 너만 아니에요 진짜로. 빨리 먹어요. 오빠 제가 대신 먹을게요. 네? 대신 먹어요. 대신 먹어요. 대리 먹어. 그래. 소희는 시청자 10만 명 대 10만 개. 하루. 10만 개. 아니야. 아, 얜 전형적인 그 테크구나. 안 나요. 10만 명 들었잖아요. 욕밖에 없을 것 같아. 아, 그것도 뭐 하냐에 따라 다르지. 소희도 저기 뭐 방송하기 전에 무슨 일 했었지 너? 저는 음악 했었어요. 오, 음악? 아, 얘 노래 잘해. 너 함부로 얘 앞에서 음악 얘기하면 안 돼. 근데 저는 약간 제가 진짜 중학생 때부터 그것도 오빠 된장찌개를 좋아해. 불러봐. 이러면 봉준띠. 근데 나 솔직히 오빠 진짜 나중에 여러분들 좀 더 무르익고 이러면 노래할 때 재밌겠다. 너 오늘 오래 달릴 생각인가 보다. 어, 나 오래 달릴 건데. 아니 저는 코트 오빠랑 진짜 그 약간 듀엣 한번 해. 싸가지 없는 년이 계속 코트 형한테 뭐 삿대질하고 이러네. 아이 곤대야. 뭘 곤대야. 이건 아니지. 에이, 좋아서. 아 그래. 너무 좋아. 바퀴를 줘. 아니 가렸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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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. 조심해요. 네. 아니 근데 소희야. 정지 조심. 너 음비 하고 싶으면은. 음지 BJ. 아니야 음비. 음악 BJ 말고 아프리카에 두 가지 음비가 있어. 얘기하시오 이미. 낙현이 뮤즈. 아 근데. 왜 음지도 안 돼. 소희야. 뭐 제이의 김시원 안 할래? 김시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쟤는. 아
김시원 하면은 너 몰라. 6개월 간 시원이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, 형님? 어? 시원이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, 진짜로? 아, 시원이가 도대체 뭘... 최근에 풀었잖아. 아, 그래? 아, 잘해. 진짜 나 때문에 아, 방송을 진짜. 걔만큼 아, 좀 때문이야? 머리 좋고 딱 이렇게 방송 잘하는 애가 없어. 진짜. 맞아? 내가 봤을 때는. 아, 근데 나 시원이랑 친해지고 싶긴 해. 나 어? 오늘도 친해지고 싶다. 아, 근데 나는 시원이 얘기하니까 아직 그건 생각난다. 1년 전인가 어. 형이 찐텐으로 전화 연결해서 시원이한테 쌍욕 받던 그 영상. 아, 그게 너 때문이잖아, 임마. 어! 어, 이게 왜, 나예요! 왜, 왜, 왜. 어? 왜 나야! 너는 청담 업주 같아. 그게 뭐야? 예? 왜요? 나 강남 업주가 아니라. 아니, 강남 업주 그 개새끼가 중간에서 이간질해서 그래, 그렇게 네, 됐거든. 그러니까. 아니, 근데 시원이도 나 만날 때마다 오빠 저는 직구 오빠 하나 풀 거예요. 그랬는데 좀 빨리 풀어서 난 좋아. 범인이 업주 형님이었구나. 어? 범인이 업주 형님이었어. 그치, 그건 맞지. 아, 소희는 음악 뭐 했었어? 저는 실용 음악 했어요. 와, 뭐야? 어디 하는데? 어디 학교? 학교 못 갔어요. 1차 없었어요. 1차 약간 아, 혼자서 목화으로. 좀 약간 어디 교회 성가대 했네. 응? 아, 저는 원래 성가대 출신이. 저는 솔직히 옛날 코트 오빠랑 뛸 때 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. 오, 어, 옛날에. 근데 요즘 코트 오빠 약간 폼 떨어졌잖아. 아, 뭔 소리야? 우리한테는 야 애초에 폼이 없었는데 뭘 떨어져? 와, 뭔 소리야? 미쳤네. 난 요즘 노래 안 하니까.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코트 형 노래 제일 좋아해. 나 장난 아니고 저는 코트 오빠 노래 들으면 자랐어요. 난 아직까지도 고 듣고 자.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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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. 이비가가 난 제일 좋던데 이비가. 이비가. 아니 나 아직도 고 듣고 자 진짜로. 아 근데 소희야. 오빠 좀 전문 뭐 작곡가 뭐 이런 군단도 있고 한데 오빠랑 언제 오빠랑 방 갈래? 괜찮아요. 아. 괜찮아요. 그래. 와 철벽 야무지게 치네. 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토마토가 교육했어.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그래? 제가 뭐냐면은 제가 그 약간 그 제가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노래 폼이 진짜 개 떨어져가지고 제가 아 그냥 해봐 무반주로 아무거나 허밍.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아, 세 박자 마저 쉬고 나 절대 안 해. 야, 이 아니 이게 이상한 거 받아들여. 이게 20대의 감성인 거 같아. 아, 아, 근데 아니 할 수 있어. 솔직히 할 수 있어요. 근데 감성 근데 감성 참 적같네. 어? 뭐 적당 감성이 다 있냐.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니 아 그럼 해봐. 똑똑똑 잘 써는 사람 만삼천개 만삼천개 6만 개 이야 잘 쏘는 형님 오늘 혼자 6만 개. 아까 잘 쏘는 형님 좀 두 개 넘게 진행적으로 13,000 개 하라고 노래하라고 하셨어. 쇼트 형님이랑 소희랑 듀엣 한번 가자고. 아 여기 아, 노래도 진짜. 돼? 와 당연하죠 형님. 김범수 남가요? 그거 안 돼요? 수리 문제요? 아니 그건 나 몰라. 어, 남가요? 몰라? 남가요는 몰라요. 아 그래? 수리 문제 그 남자 그 여자 그 남자 그 여자는 다 알지. 오 좋다. 그래 오~~ 저기 여기서 아아그 바닥거랑으로 엉덩이가 너무 귀엽잖아. 그 남자 그 여자? 어어 좋아 오, 항상 그게 있어. 어. 아 너도 한식 갔다가 우리 담배 하나 푸게. 아 알겠습니다. 그래 담배 하나 먹고 피자. 그래 근데 진짜 아 근데 형님 2만 개 이렇게 쏘셨는데 그래도 한 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 시원하게 또 진짜 2만 개랑의 또 동생을 해드리겠습니다. 와 형님 받으십시오 형님. 나 이제 지코 형이 네. 부를 때마다 항상 오토콜로 나가는 이유가 예전에 너무 고마웠던 기억이 있어. 어 뭔데? 하루 만에 13만 개 받아줬잖아. 와 진짜 나 풍선 안 터지고 막 그랬을 때 내 걸로 딱 터가지고 형이 그거 해준 그 기억 때문에 평생 동생으로 가려고 진짜로. 네, 진짜로. 내가 뭐 방송에서 형님 많이 까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거 다 아시죠? 장난인 거. 아이 뭐 다 방바지. 그치. 아 진짜 저거. 어. 와 근데 오늘 진짜 큰 소장님들이 너무 많이 싸주셔가지고. 그러니까. 어. 오늘 몇 개 뭐 몇 개 터진 줄 알아? 몇 개? 24만 개 미쳤다. 와 돌았다. 와 내 한 달치보다 더 많이 봤다. 와 진짜 존나 부럽다. 와. 아니 술 먹방 하는데 24만 개다. 술 먹방 한 건 처음이야. 진짜로. 어. 근데 진짜 실속 챙기려면 지코 형처럼 방송하는 게 최고야. 아니 지코 형이. 아예 근데 인방에 뭐든 정답은 없어. 어, 그렇지. 어 형님 담배 한 대 태우시죠 형님. 담배 한 대 피자 남자들끼리. 아씨 같이 필 걸.
그래요. 그래 그리고 우리 군이도 진짜로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좀 가끔씩 주눅 들어 있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아파. 뭐라고 나 존나 지금. 내가 너무 이렇게 좀 그거 하나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어. 근데 항상 둘이 원래 너무 친하니까 그런 거지. 항상 감사한데 좀 약간 일부러 그러는데. 어차피 너는 다음 달부터 형한테. 한번 쓰겠습니다. 정말 맞춰 씹새끼 저 말하는 그런 개새끼 씨발로. 어차피 봉준아 너는 다음 달부터 형 이웃 사촌이잖아. 나 옆집으로 해서 아 진짜? 네, 다음 달부터 제 옆집. 그때 그럼 뭐 해서 깨지는 거야? 아니지. 봉자 나 담자 하나만. 네 거. 예 오케이. 아 근데 우리 저번에 원래 이렇게 술을 먹었어야 됐었어. 맞아. 아, 근데 너무 그치 맞지. 아예 근데 또 지금 미안해. 또 이렇게 먹는 게 또 좋지. 아 너무 좋네 오늘. 진짜로. 아 왜 주평인지 아세요? 듀. 아 이게 아무죠? 듀 해봐요 듀. 듀. 듀 뽕. 이제 이게 주평. 아니 그리고 형님도 꽁트 잘하시고 치커님도 꽁트 잘하고. 맞아. 다음에는 인방뉴스 좀 새로 바꿔가지고. 그래 너네 약간 꽁트 하는 것도 그때 나쁘지 않아. 컨셉 살짝 섞어서 재밌겠다. 약간 북조선 아 북조선도 했고. 어디 컨셉 뭐 뉴스 다르게 해가지고. 아니 인방 뉴스에는 또 그건 안 맞고. 그건 맞아. 그 그치. 이후에 뭐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돼. 그냥 뭐 꽁트는 이제 장인이니까 역할만. 컨텐츠 얘기할 때 빠지세요. 어? 컨텐츠 안 하는 형은 컨텐츠 얘기할 때 좀 빠지시라고. 아, 나 형 이경 진짜 재밌게 봤던 게 예전에 연보성이랑 했던 거 있잖아. 뭐. 그때 보성이 엎드려야 돼. 아,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? 이렇게 하는데 형이 다 살리더만. 사사관학교. 어, 아, 사사관 레전드지. 존나 재밌었어. 나 솔직히 그거 보면서 와, 이경 이런 면모가 있어. 맞아, 맞아. 재밌어. 아, 지코 형이 그러니까 좀 약간 메타몬 같은 거야. 알아서 다 맞춰주셔. 맞아, 그건 있어. 그건 있어. 어디를 가든. 나 옛날에 철구 방송 나와서 김태우 형이 형 군복 입고 나와서 한 거 뭐였지? 철구방수 나와서 뭐 형이 그 디프리 술 먹봐 그랬나?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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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염지태 아 철염지태 아 나 그게 레전드지 요즘 그런 게 많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 BJ들이 솔직히 말할게요 스키장 때는 지코 형 무서웠어요 아 그거 내가 그때 트라우마잖아 약간 봉준이 아 트라우마는 아니야 내가 그때 너무 학고였어 에이 아 나 학고였어 아니 그렇게 학고는 아니었어 아 그래? 내가 너 그때는 아는데 그렇게 학고는 아니었어 아니야 근데 그때 다른 거 아니고 막 좀 이어졌으면은 괜찮았어. 근데 그때 철구랑 지혜랑 존나 막 많이 싸우고 뭐하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. 근데. 그때 본강의 시절이었어 진짜로. 아니야 그때부터 잘 살렸으면. 강의도 지금 월클 됐잖아. 그 유튜브로. 그치 뭐든지. 아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. 하다 보니까 지코 형이 이렇게 방송하는 이런 날이 그럼. 없네요. 아유 그럼. 나는 지코 형 그때부터 나 그때부터 잘 봤어. 그 지코 형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. 한강에서 그 자전거 라이딩 방송. 그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별풍선 쏘고 그랬어 나는 진짜로. 형 그런 것도 있어요? 했었어. 옛날에 엄청. 이제 그때 뭐냐면 낙견이들한테 하도 컨텐츠라 컨텐츠라 하니까.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했던 첫 번째 컨텐츠 라이딩 방송. 아니 보여주기로 컨텐츠 하면은 뭐 다 할 수 있지. 근데 안 하시는 거지. 그렇지. 진짜로. 저는 형 꼭 지더라 꼭 하셨습니다. 노래하는 지더라 말고 그러니까 알지? 봉준아 알아? 아 지더라 알지. 지더라 한 7회까지 했었나요? 꽁트. 그치.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우리가 오메실록 존나 재밌었잖아. 약간 그런 거 맨키로 했던 거 있었거든. 맞아. 난 좀 했으면 좋겠어. 아 난이 안 갔어요. 저기 있어요, 여러분들. 우리 담배 피해가지고 좀 살짝 자리 비워준 거예요. 어이 근데 요 여자애들도 내공들이 있어. 봐봐, 나린이 커피 마시고 있는 거잖아. 나린이 진짜 키 크다. 나린이가 애가 솔직히 말해서 술 더 먹고 싶고 이런데 자기 어? 왜? 나락 갔다고? 왜? 방송국이 지금 헬파티가 아예 그거 아 그래? 근데 그거 구분할 수 있어 나리나? 진짜 네 팬하고 유동 진짜 제 팬도 그래? 오늘 나린이 잘못한 거 없는데 왜? 너 때문에? 그럼 얘가 뭘 잘못했어? 아니 술 먹고 취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술을 내가 앞으로 술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같아 저 진짜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형님들 저 진짜 이제 안 먹을게요 다음날 와가지고 오지게 처먹는 거 약간 이러면은 팬들 입장에서는 마치 너처럼 약간 이거 같아 근데 그럴수록 더 먹어. 아이 근데 좀 이렇게 나작비 마인드로 이거에 막 이렇게 얼마 전은 팬들은 좀
그건 아니야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저는 저 안 취해. 안 취했어. 너 유리야 너무 안 취하고 오늘 유쾌. 오히려 너 안 취해서 우리가 답답했는데. 컨셉이 있잖아요. 저희 제가 안 취하는 게 컨셉이잖아요. 근데 왜? 아니 근데 네가 그 약속을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? 너가 그러니까 술 아예 안 먹기로 한 거야? 술 안 취하는 거야? 술 먹으면 삭발하기로 했는데. 아 술 먹으면 삭발하기? 그 봉준이 오빠가 대신 해주기로. 그래.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. 근데 이거는 내가 잘못이니까 아예 보내는 것보다 근데 나린이가 술을 취하진 않았는데. 그렇게 술을 먹으면 삭발한다고. 아 술을 먹으면 삭발한다고. 술을 먹으면 삭발한다고? 근데 평생 안 먹을 건 아니었잖아. 왜? 그건 그런데. 그래 어떻게 그래. 근데 요즘 팬들의 약속 잘하긴 해야 돼. 그건 맞아. 네 어쨌든 형님들 제가 주제넘게 얘기하자면 진짜 팬분들한테 어쨌든 이 방송 보고 있다면 선은 안 넘었고 실수도 안 했잖아요. 그치. 진짜 내 아끼는 BJ라면 오늘은 냅두고 내일 개인 방송 할 때 좀 소소하게 소통하는 게 나린이한테도 좋은 거 아닐까요? 그치 이건 열애지. 네. 어쨌든 얘 지금 흔들렸잖아요. 네.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넌 빠져라고 하니까 넌 빠지고.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어때? 오늘 많이 마시고 진짜 안 취할게요.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?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. 그래도 그럴 수록 또 다 같이. 결론적으로 두 가지야.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잡거나. 너가. 언니가 후려 잡자. 아니야. 근데 이게 그 이제 본인들만의 팬이 있는데 그치, 이제 좀 약간 그치. 약속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긴 해.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좀 약간 섭외를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딱 봉단 내릴게요. 나리는 딱 여기까지 하면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. 아 근데 이것까지 억까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. 그치. 그치. 그렇기 때문에 나린이는 딱 여기까지 하고 그래 봉준이에 대한 어떤 그 예의였다고 생각해. 왜냐면 내가 억지로 또 보내고 억지로 부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 딱 깔끔하게 하고 그래 나린이 들어가고 술잔 내려놓고 그래 근데 나리다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너한테 왜 술 먹었어? 그리고 왜 거기서 진상 부렸어?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나는 그거는 진정한 팬이 아니라 생각해. 아이 진상을 완전 부렸어. 그럼 그냥 마실게요 저 여기서. 왜냐면 저 솔직히 여기서 집 가면 더 날아갈 것 같아요. 그래. 너 선택이야. 맞아. 술을 재고 싫으면 그냥 보지 말라고. 개새끼네. 아니야. 아주 좋아. 좀 풀렸다 형. 아나야형 취했다. 안 취했어. 제가 마실게요. 왜냐면 존나 어이없잖아요. 왜냐면은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. 그래 맞아 너 술 취했어. 맞지. 술 취해서 너 잘못한 거 1도 없어. 그럼 그래. 얼마나 젠틀해. 그래. 안 취하려고 평생 하면은. 제가 술을 안 먹을 순 없잖아요. 그래 그런 의미로 한 잔 더 해라. 네. 그래. 뱃살이. 대신 안 취하겠습니다. 그래 안 취해 안 취하면 되지. 그리고 너가 또 욕 잘하잖아. 그럼요. 어차피 씨발년하고 그냥 돼버려. 야 그리고 나리나 네. 내가 너 방송국 봤거든. 공지 네. 댓글 바라는 거지. 네 그거 첫 번째 무덤 사진 이거예요. 그거. 아 여기 민심이 심창 났어요. 아니 근데 걔가 그래, 뭐 이거 어떤 앤데. 이거 봤어. 그러니까 네. 저 올린 애가 누군지를 보고서는. 저희 매니저랑 그 사람들 유동 아니에요. 근데 아 유독이 아니라 진짜 찐팬분들이 그렇게 하셨구나. 근데 나린이도 합방하면서 여기저기서 좀 좋은 모습도 이미지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러니까요. 해야지 왜 자꾸 세장 안에 가둘라 그래요. 그치 맞지 그게 맞지. 얘가 무슨 온실소 화초도 아니고. 아니, 난 내 방송 매니저가 잘했으면 바로 블랙이야. 오케이. 아 진짜로 나 같은 경우. 혹시 매니저가 열혈 분이셔? 같이 먹어요. 나리야 혹시 매니저가 열혈 분이셔? 아니요. 아니야? 아니요. 그냥. 아 그럼 던져.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단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일단 정말 죄송하고 만약에 나린이가 취한다고 하면 그 전까지는 제가 자제하면서 이렇게 먹을 거니까 너무 그렇게 가몰입해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. 아, 여러분들 그건 맞지. 네, 그리고 너가 오지 않고 약속하지 마. 그리고 네. 우리가 뭐 나린이를 파괴시키려고 이런 것도 절대 아니고 아유 네. 여러분들 지금까지 분위기 너무 그치. 좋은데 그런 거니까 제가 일단 너무 죄송하고 최군 형이 일단 표정이 석창이 났는데 이유가 뭐죠? 네. 아 죄송해요. 아 솔직히 말하세요. 형님. 아 진짜로. 아 예. 뭔데요? 형님. 행복해 보여서요. 아 왜 그래요? 아니 딱 말할게. 얘는 똑똑똑 민실 많이 신경 쓰게 하는 거 아 고맙습니다. 멘탈 잡고 천천히 마시다 가자. 네. 아 그래 조용해 진짜.
진정한 팬이지. 진짜 팬이지. 그게 맞지. 맞아, 팬들도 가려야 돼. 절대 휘둘리지 마. 왜? 저 만들어 드린다는 느낌. 아 그래. 아 진짜 저게 진정한 팬이지. 그렇지. 얘들아 나는 난 취해도 돼? 아니 제가 대신 취할게요. 넌 죽어도 될걸? 나 죽어. 나는 죽어볼까 얘들아? 알겠지. 콧바람이다. 제가 고맙습니다.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제가 오늘 섭외한 거니까. 아, 난 죽어? 알았어 오늘 죽어보자. 나는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. 그래. 죽어보자. 네. 진짜로. 보자. 죽어보자. 갑니다. 잔치기 잔잔잔. 아. 아 근데 뭐 진짜 다들 네. 한 주량 하시는 게 먹었는데도 형 눈이 좀 풀렸어. 근데. 아니 난 지금부터 시작인데. 오빠 야. 그거 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. 형 눈 막 이러고 있는데. 지금부터 시작이니까. 그러니까. 난 진짜야. 난 진짜. 아 근데 소희 너무 귀엽다. 저런 표정 짓는 게. 나도 볼래. 언니 이따 보여줄게 언니 따로. 형 근데 그 매트 뭐 보성이 형이 계속 치는 드립 아니에요? 뭐 하나도 안 취했다. 난 일도 안 취했어. 지금부터 시작이다. 나 일도 안 취했어. 1g도 안 취했어. 그러니까. 그런 거 아니에요, 형님? 아니 절대 아니지. 아 절대 아닙니까, 형님? 절대 아니지. 절대 아니지. 아니야. 야 나리다. 네? 방송하면서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. 네. 너 갈 때 내가 너 모바일 방송 켜줄 테니까 그리고 택시까지 태우고 보낼 테니까 그거 방송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아 그럼 저 죽어요. 뭐가 토이는요? 죽어? 넌 꺼지고. 네. 근데 내가 봤을 때 너 결단이면 상관없는데.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. 왜냐면 네. 여기서 너무 걱정하게 돼버리면 네. 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걱정하고 이러니까. 네. 죄송합니다. 네. 아니 그건 죄송할 것 아니야. 네. 죄송할 거 아니니까 대신 내가 너 가면서 집에서든 택시 안에서도 고양이 자세 하지 마. 네. 그래. 그거 자제해라. 고양이 자세 절대 앞으로 습관상 고양이 자세 안 하겠어. 그래 여기까지 딱 말하고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. 마십시다. 다시 공단. 네. 감사합니다. 공단이 참 좋아. 역시 공단이 있어. 리더야. 역시. 택시 안에서 안 할게요 그럼. 그래 택시 전까지만 해. 형 세수하고 오라는데요? 나? 괜찮아 생각해. 오빠 왜 세수 도와드릴까요? 지금이 제일 섹시해요. 누가 세수를 해? 네가 왜 세수를? 아니 아 소희야 뭐라고? 강우 형 섹시하다. 야 근데 소희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아무 말이나 막 하네. 나의 지저스지 강력함. 형 여보 씨 실례지만 불 좀 켜줄 수 있어요? 저 키면 개인 낮춰야 돼. 개인 낮출게. 쓰리 말하면 낮춰줄게. 개인 준비되면 말해줘. 오케이. 갑자기 시청자 눈뽕 왔다. 쓰리 투 원. 오케이. 아 맨님 분래 그거 같네. 뉴럴라이죠. 오케이. 됐어. 오케이. 자, 이제 수목방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시작이지. 에너지. 이걸 기다렸어요, 저는. 그래. 에너지. 이게 좋지. 이제 막장 아니야? 아니, 오빠 이제 시작이죠. 무슨 일이야? 뭐야? 센척 다 하더니 형의 분위기 조져요. 나는 상관없지. 오빠 제가 세수 도와드릴까요? 나는 상관없지. 근데 난 좀 약간 좀 실망이긴 하다. 뭐가? 시커 형이 좀 취한다. 아 절대 아니야. 설마 취해. 안 되겠다. 이 형 레몬즙 좀 가자. 아 더럽다. 빨리 썬 거 아우 더러워. 진짜. 레몬 좀 한번 싹 먹고. 짜다. 안녕하세요. 아 잠깐만 지금 몇 갠데? 왜 20만 개 넘었잖아. 와 23만 개. 야 웬만한 BJ 한 달에 23만 개 받아도 개상 탓이야. 맞아. 아 미쳤네. 가자고. 가자. 지금 가자. 서해 가자. 아야. 자. 나도 이틀째 먹는 건데 난 하나도 안 취해. 그러게 너 아침 6시까지 먹었나? 나 아침 6시까지 먹었는데. 야 어제 너 똥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잤다 그냥. 애들이 방종하시죠 형님? 야 있어봐 봉준이 곧 방종하는데 3만 명 올 거야. 잤다 씨발. 방송 존나 오래 하네 진짜. 아니 요즘 똥의 흐름이 너한테 가니? 아니 나 오늘도 나 진짜 여러분들 3시간 자고 씨발 봉준이 키기 전에 켜서 유동적으로 아이고 고맙습니다. 식사 예. 누구야. 고맙습니다.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유동들 좀 끌어 땡겨보려고 선정하려고 오늘 지코 형 녹음하러 가니까
나 한식인가 컸어. 와 김봉주 2시에 키더라. 와 나 깜짝 놀랐다 진짜로. 솔직히 말할게 척척 안 하고. 투표 받고 싶어가지고. 근데 진짜 나는 난 네 마음을 누구보다 아니까 나 네. 존나 리스펙해. 아 진짜로. 네 투표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. 아 진짜 너무 그래도 고맙습니다. 뭐 재밌었어 오늘. 리스펙트. 리스펙트. 그래 여러분들 딱 이거 반 남았는데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방종 안 하고 이거 다 먹으면 방종합시다 여러분들. 그래. 오케이. 아 우리 또 공단 좋지. 여러분들 인정왕님들. 여기 3분의 2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? 이거까지는 마셔야지. 근데 죄송한데 이거 둘이 저희 둘이 먹게 그러면. 네. 아시죠 윤태호 씨. 저희 이거 그냥 원샷하시죠. 그냥 시원하겠다. 야 이 병신 새끼야 그만 따라. 얘기. 아유 봉준아 뭐야 얘. 아 예. 오빠 괜찮아요? 어? 괜찮아요? 너가 괜찮다면? 야 아이고. 오빠 제가 세수 시켜드릴까요? 아 진짜? 네. 아, 지금 좀 내. 오빠 가실래요? 아 아니요. 그러니까. 형님 세수 좀 하고 오시죠 형님. 네. 그래 형 세수 한번 하고 와요. 네. 네. 세수를. 얼굴이 너무 그거야. 아 그럼 나린이랑 같이. 아 오빠 제가 시켜드릴게요. 네. 제가 해드릴게요 형님. 아니에요. 아, 그냥 아니, 어쩔 수 없으면은... 아니면 안 취했어요? 아 왜 취해? 그럼 형 가나다라 빨리 해봐요.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사 마바. 그러면 이거 해봐. 어. 뭐? 대우 로얄 뉴 로얄. 대우 뉴얄 로얄. 해봐 해봐. 대우 로얄 뉴 로얄. 대우 로얄 루 로얄. 어? 대우 로얄 뉴 로얄. 다 안 되는데? 발음이 안 돼. 대우 로얄 뉴 로얄. 대우 로얄 뉴 로얄. 어 그렇지. 쟤는 광고가 안 돼. 광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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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우 로얄 뉴 대우 로얄 루 로얄. 한 잔해. 한 잔해. 라치게네. 막장. 아니 자기 밥에 맞고 받았다고 이제 우리 올라왔는데. 아니 나린이는 뭐 감. 아니 방송국 막 테러 받으면서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. 오빠. 아니죠. 형 토할 것 같지. 오빠 토하시면 돼. 형 토하고 아 믹서기 갖고 올까 당근도 좀 만들어. 방송 바꿔. 뭐 방송을 바꿔. 뭘 바꿔 자기. 방송을 왜 바꿔. 이제 쥐어짜서 나올 풍선도 없고 뭐 쥐어짜서 바꿔. 형 커피 드려라. 아, 어? 아, 아, 내가 회사에 줄게, 줘. 아, 아, 줘, 아이, 그건 줘. 아니야. 아, 줘, 에이. 줘. 아, 그건 아니야. 줘. 어, 오, 봉준이 좋다. 목청 저렇게 또라이급이네. 야, 형 줘봐. 아, 아, 형 줘봐. 아, 줘봐. 아이, 그건 아니고. 아, 줘요, 형님, 진짜로. 아, 아, 나. 오빠 제가 마실게요, 그러면. 이거 소원. 소원. 소원? 무리한 소원 말고. 그래 나린아 가자 나린이가 이제 그런 거 웃기겠다 내 발 나린이가 이제 내 발을 핥아봐 채운다 오 진짜 먹었어요 오 좋다 자 그녀의 소원은 오빠 어. 세수 합시다 아 나린이 대신 세수 상대 이거 나린이가 아 좋다 세수 상대 아 좋다 소원이야 빨리 갔다 와요 아 이 형 또 분칠해가지고 아 근데 우리 세수는 원래 보통 이걸로 하려고 그러네. 근데 오빠 소원이잖아요. 아 근데 오빠 이거 아이가 예뻐져. 어느 순간 저가 들어 아리나. 아니 오빠한테. 오빠 아이 맞아요? 아 우리 원래 세수 보통. 아이 오빠. 아니, 아이고 아파요. 아야 여기도 흘리시면 안 돼. 그렇지 세수 이렇게 하지. 아 미치세요. 에 아이고. 아이고 시원하다. 아이고 시원하다. 아이고 시원하다. 와 왜 이렇게 시원해요? 아 좋았다. 아 좋았다. 아이고. 아, 진짜 미쳤다. 이쁘다. 예. 이게 식으로 시원하겠네. 아, 이게 잠이 확 깨는 거야. 아, 그래. 수건 하나 갖다 줘요. 아, 이게 트위치에서 당했던 이 짐에 여기서 도망했네. 예. 아, 근데 지코토닉 뭐예요 도대체? 제가 저번에 맨날 하라고 해가지고. 수건 줘요. 아, 지코토닉 레전드. 오빠 근데 너무 뭐지? 섹시하다. 배우고 싶다. 아니 안 닦아도 좋을 것 같아요. 닦아드려 그래도 어르신. 닦아드려. 어르신. 괜찮아요? 요양원 한 달에 50이에요. 네. 저번 달 입금해 안 해줘요. 어 너무 좋아. 네. 닦아드릴게요. 진짜 좋아 보여. 아이 그래도 오빠, 여러분들 거의 뭐 이렇게 거의 막장 그런
느낌은 아닌데 그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뭐 혹시 이거 혹시 짠 해주실 분 있나? 자, 그래 됐다. 먹자 가자. 가자. 예? 막자마자 어? 오빠 건강이죠. 이제 아니 형 지금 맥시멈 왔다. 아니 야, 이제 막자 내야지. 응? 응? 아, 아, 무슨 소리야? 아, 이거는 무슨... 그냥 보내. 그냥. 어 뭐야? 아 형, 저기 침대 가서 내 디킴 켜줄 테니까 쳐 자요. 그래. 우리끼리 맛있다. 아니야 또 오줌 싸. 저 침대가 또 오줌 싸. 오빠 제가 받아드릴게요. 오줌 싸게 오줌 싸게. 원조 오줌 싸게. 괜찮아요. 저 할 수 있어요. 아,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어요. 뭘 받게. 오빠가 혹시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방종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. 인재형님들. 어 이거 다 먹고 방종할게요 여러분들. 어 그래 이거 다 먹고 방종해야지. 아 맞잖아 여러분들. 근데 왜냐면 별풍선이 25만 원. 근데 동생들이 너무 멋있다. 자기 풍 물론 같은 풍이지만 동생들이 형 풍 받았다고 이렇게 더 열심히 해 주는데. 그래 25만 원 받았어. 표정이 왜요? 형. 아... 형 다음 인방뉴스 디프리 때 10만 개 받을 까지 너 방종이야. 나 그때까지 안 취할게. 알았어. 아 그치. 너 당연하지. 15만 개 가자. 15만 개. 좋았어. 아 그래. 24일. 아. 한잔 할까요 그러면? 네 합시다. 오케이. 어, 좋죠. 형님 뭐 힘드시면 제가 대리 직구 해드리겠습니다. 아니야. 오빠 진짜 말이 오면 저한테 하세요. 저 아야. 첫 남자. 한 번도 안 해봤어. 아, 진짜 했는데? 네. 오줌 받으라는 거야. 오줌? 아. 아리네. 좋아. 아 네. 아니 뭐 예. 아니 나린아 진짜 고맙다. 아니요 제가 너 예림의 소자 하태인 천비의 사랑이네. 지금 이 소리 너 소리냐 술이냐 정체를 밝혀라 밝히고. 누구예요? 맞습니다. 예림의 소자? 아 소자 형님 감사합니다. 아 수아이 감사합니다. 와 진짜 대박이다. 천비를 쏘셨네. 어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. 어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. 진짜 너무 소이 왜 저럴까? 잠깐만. 야, 내 소희 그렇게 술불을 안 났던데. 어 맞아. 그러니까 아니, 왜 얘랑 술 먹고 하는 애들이 뭔데? 아직 안 취했어. 아 그래? 하나도 안 취했구만. 진짜? 어. 프레임이네. 그래. 프레임. 제가 진짜 취했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돼가지고 일부러 지금 조절하고 있어요. 오. 얌전하네. 얌전하다. 그래, 얌전한 거지. 왜 울어요? 아 아니야. 왜 콧물을 흘려요? 오빠 괜찮아요? 어? 아 괜찮죠. 네. 예. 아 근데 좀 약간 진짜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네. 이 새끼 존나 취했네. 그러니까 너무 심해. 아야. 우리 아까 진짜. 아까 너 혼자 이거 두 명 먹는다며. 야. 우리 노래 한 곡 할래? 그래. 가자. 와! 야, 좀 쉬어. 저는 저 코토바람 안 돼요? 아 저도 하고 싶은데 저랑 하시면 돼요? 다 해. 아 순차별로. 그래. 나랑 그렇게 하고 싶나 보다. 엉덩이가 사과했네. 형! 링마벨 어때? 아 좋아 링마벨. 그 뭐야? 아, 링마벨 알아요 오빠? 걸스데이 말고. 링링링링링. 야 저 꺼줘. 어.